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대한민국을 살릴 분들은 여러분들 뿐입니다. 다 대돼지가 되어서 평화 통일이 오는 줄로 그렇게 오산을 하고 있는데 아니죠. 평화 통일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정의용이가 어젯밤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젯밤에 볼턴을 속이러 갔습니다. 볼턴이 속아 넘어가는지 트럼프가 속아 넘어가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볼턴이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의용이가 뒤에서 하고 있는 얘기 다 듣고서 어제 급작스레 미 NSC 국가안보회의에서 불렀다 해갖고 5월 3일날 급하게 나가서 어제 5월 4일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에 만났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볼턴이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안 속습니다. 안 속는다고 봅니다. 또 어제 5월 4일날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어제부터 이제 김성태 맞습니까? 네.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제 특검 가자고 무엇을 시작했죠? 단식을 시작했죠.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라고 외쳤죠. 네. 자, 우리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그리고 그것을 실천한 김성태 의원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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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표님과 김성태 의원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하다가 말지 말고 죽기까지 특검을 관철시키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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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서 우리 홍준표 대표도 또 국회의원 최소 10명 이상 그 옆자리에서 같이 단식투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여러분, 이거 사활을 걸어야 되겠죠? 네.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자, 문재인이가 트럼프 편입니까? 시진핑 편입니까? 시진핑!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죠? 네. 자, 문재인이가 김정은 편입니까? 트럼프 편입니까? 김정은! 다 아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죠? 북한! 우리 군대에서는 주적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노동당 그리고 북한군 이것들이 주적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돌봐야 될 동포다. 이렇게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뿐입니까? 중국! 6.25 때 우리와 함께 총을 겨누고 싸웠던 군대가 어느 나라 군대지요? 중국! 중공군. 중공군이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주적입니다! 중공군은 주적이다! 주적! 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김정은 편에 서고 시진핑 편에 섰는데 이제는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주적입니다! 문재인은 주적이다! 주적을 끌어내자! 제가 2주 전부터 군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또 군복을 입고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5월 12일 토요일 이 자리에서 12시 반에 우리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문재인을 끌어내자라고 하는 것을 재향군인회가 문재인이 4월 27일 날 남북회담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평화로 속여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이자들 앞에 재향군인회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환영했습니다. 환송했습니다. 가서 잘하고 와라. 대한민국 잘 팔아먹고 와라. 이렇게 한 것을 재향군인회가 했습니다. 우리 재향군인회를 지지합니까? 반대합니까? 반대합니다. 재향군인회는 반성하라. 반성하라. 재향군인회 회장 김진호 육군대장 고려대학교 2기 출신
이 사람 이회 출신, 이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을 김정은이가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 일을 찬성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자, 김진호는 여적이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육군 대장, 재향군인의 회장, 문재인을 지지하고 김정은을 지지하는 누구라고요? 김진호는 여적이다. 재향군인에는 반성하라. 따라서 다음 주 5월 12일 이 자리에서 12시 반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이 군복이 없으면 만 원짜리 하나 위에다가 걸치고 나오셔요. 모자는 아무 모자나 쓰고. 그래서 여기 500명 이상의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 예비역 군인들이 재향군인회를 선포하고 이제 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다 하다가 안 되면 북폭을 감행하는 것을 우리 재향군인의 반대편에선 예비역 군인들은 지지한다라고 하는 성명을 발표할 수 있도록 다음 주 12시 반에는 이 자리에 이 군복을 입고 나와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문재인이가 간첩인 이유, 여적인 이유, 주적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공군에서 전투기 조종사로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있으면 대한민국의 영해 영공이 얼마입니까? 육지로부터 12해리입니다. 여기에 선박은 느리기 때문에 영해로 들어오는 것을 곧 바로 앞에서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투기나 전투용 비행기는 바로 그 앞에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외곽에다가 카디즈를 만들었습니다. 코리아 에어 디펜스 아이덴티피케이션 존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200 내지 300km 외곽에다가 선을 만들어서 이제까지 러시아의 전투용 정찰기, 중국의 전투형 정찰기 또는 전투기는 어디로 비행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카디즈와 일본의 자디즈 이 사이를 비행해서 빠져나갔는데 이것을 우리 강릉 앞바다 72km까지 끌어들인 놈이 누굽니까? 300m 바깥에서 놀도록 돼있던 것을 72km까지 끌어들인 놈이 정의용 안보실장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놈들이 주적이 아닙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공군 대장을 달고 공군 중장을 달고 이 짓을 허용한 이완근 공군 참모총장 후배입니다. 이 건한 공군 작전사령관을 성토합니다. 왜? 앞으로 러시아 전투형 정찰기, 중국의 전투형 정찰기가 대한민국의 영공 가까이에 와서 놀도록 내비두면 대한민국의 안보가 무너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소형영무 국방장관 경고한다. 전경도학 참의장 경고한다. 너희들은 군 출신으로서 군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이 항공방위구역, 방공 이 구역을 허문 죄,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 잡히는 날 여적죄로 처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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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여적 1호다. 여적 1호다. 대한민국 바로 세워지는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제가 시조 한번 읊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산 이현상 선생의 고지가 바로 적인데,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서 말수는 없다. 고지가 바로 문재인 퇴진의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서 말수는 없다. 넘어지고 깨어지고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그래도 부둥켜 안고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새는 날, 문재인 이놈이 새는 날 피 속에 웃는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다. 그날을 우리는 보고야 말 것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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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